새해를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양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붓자 우크라이나가 고강도의 반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무차별 살상무기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에 화염에 휩싸인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하늘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폭발 소리와 함께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흩어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서부 벨고르드 중심부를 미사일로 공격한 겁니다. 공습 직후 벨고르드 시내에 경보가 울렸지만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4명이 숨지고 108명이 다쳤습니다. 키이스키 режим, нанося неизбирательные удары по площадям и совершив это преступление, пытается отвлечь внимание от поражения на фронте.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을 썼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나의 폭탄에 작은 폭탄 여러 개가 들어있는 집속탄은 민간인 살상 우려 때문에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 반격은 러시아가 키이우 등의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Покидьки майже 160 ракет і дронів. Обов'язково відповімо російським терористам на кожен удар. 전날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3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